태국에서 30대 여성이 독극물로 최소 13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 위해서 벌인 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경찰차로 후송되는 한 여성. 평범해 보이는 30대 여성이지만 충격적인 청산가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범행이 의심을 사기 시작한 건 지난 14일. 방콕 서부 라차 브리주 지역의 강둑에서 시신이 떠올랐는데 그녀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친구였습니다. 유족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녀를 의심했고 부검에서 발견된 청산가리 성분이 용의자 사라랏의 집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라랏이 음식에 청산가리를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라랏의 이웃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사라랏이 2020년 12월부터 3년간 최소 13명을 숨지게 한 것은 물론 그 외 미수에 그친 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인을 저지른 원인은 다름 아닌 금전적인 이유. 경찰은 피해자들이 사라랏과 다단계 사기에 함께 가담하거나 사라랏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 외에도 그녀의 연인에 대한 살인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 지난해 사라랏이 경찰 남편과 이혼한 뒤 만난 남자친구 또한 사라랏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정신을 잃고 숨졌습니다. 사라랏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라랏이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